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이러세요. 재밌어서 오늘은 특이하게 배그하며 사연을 드디어 이 들어볼 목소리를 예정이다. 듣게 되는구만. 당연하게도 내가 더럽게 묻지 말라니까 근심이 왜 자꾸 없을 내 예정이다. 그럼 즐감! 맞습니다. 제가 뭐라 불러드리면 될까요? 발매기님이라 불러주시면은. 그럼 맥이라고 부를게요. 일단은 들어오면은 바로 복장. 복장 다 벗기 시작하면 돼요. 네네. 처음으로 고백한 그녀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같이 놀러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브랄 친구. 네네네 그쵸 그쵸. 국내 친구라고 해야 되나 이 경우는? 브랄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나. 나 여기 더 좋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그냥 평범한 여사친 남사친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딱 6살 때부터인데 걔가 너 나 안 좋아하냐 대충 이런 식으로. 아니 6살짜리가 씨 무슨 응? 부담수도 아니고 뭐야. 그때 걔가 그런 이야기를 막 시작한 게 그 투니버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마기레쇼인가? 아 와 잠깐만 6살 때 마기레쇼라고? 잠깐만 제가 나이가 몇 개야? 나랑 9살 차이니까. 와 내가 중2 때 하던 거를 6살 때 보고 있었다고? 이거 완전 핏덩이들 아니야. 2000년대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돼. 이게 K감성 유치원생들인가? 그렇게 일단 처음에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엄마 잠깐만 저기 사람 있다. 내 핑 보이죠 핑. 저기. 네네네.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2학년이 끝나갈 때쯤이었거든요. 자 자기장 한번 봅시다. 개 같은 자기장을 다 봤나. 야 이거 근데 씨 이거 자기장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얘기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결정적인 거 그녀와 한방. 3월 달인가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읽으러 갔어요. 그 Y책 왜 사춘기와 성 이 책 없지 하면서 Y책 꿈을 읽었어요. 사춘기와 성 없으면 그거는 사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다.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아이고 진짜 그래요. 사춘기와 성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점심시간 밥 다 먹고 도서관 앞에 너 차소리 헬로 님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바이바이 그냥 가네? 이걸 못 봤나? 오케이 갑시다. 네 나와라고 말을 하대요. 근데 걔가 차 한대 돈다 엎드려! 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네 A few moments later 부모님들끼리는 괜찮다 이사가도 종종 놀러오면 되지 일단 올라가서도 지금 그 서울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 반대편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도 올라가야 돼. 우리 지금 올라가야 돼요. 조졌네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님 먼저 가셈. 님 먼저 가셈. 여기 핑 찍은 데 가면 되죠? 네 핑 찍은 데 가면 돼요. 오케이 갑니다. 야 근데 저기에 차 있는데요 저기 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꽤 사귀었구나. 6학년 때 썰로 한번 가볼게요. 예예 예. 님 앉아야 됨 차 있잖아 앉아야 됨. 아니 내 옆에 붙어있지마 저로 가. 나라도 살아야지. 왔다 자기장 왔다. 아파 이거 아프다. 서서히 잊혀갈 때쯤 그 계정님이 김하늘님 처음 만난 썰 영상 중에서 아 후광 네네 그 후광이 엄청 비쳤다 했잖아요. 네 그게 진짜 보였다고. 저도 그게 진짜 보였거든요 6학년 때. 어떤 소녀를 보고 키도 컸고 그때 막 165인가 그랬으니까 막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야 쟤는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4학년 때 그 친구는 서로가 이거 안 되는데 뭐 아아아아아 저기서 내리면 안 된다. 뒤는 못 보지 않을까 싶어. 가만히 오지마 이 새끼들아. 아니 자기장도 오지 말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오지 말고 야야 아이고 살 탄다. 안돼 아 이거 아파 헬로 이게 살릴 수 있을까? 살려볼까? 살아! 야 임마! 이 입쪽으로 오지마! 오케이 나 님 바로 누워 누워 이게 한 명 더 올 거란 말이죠 왼쪽에 있던 놈? 그 막 6학년 때서 제가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6명 남았어 6명! 170 조심 그 친구 키가 175? 아니 그 배그 방향이요. 아 배그 방향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 아 님 나한테 붙지 마요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한 4, 5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반에서도 야 쟤네 둘이는 무조건 붙어있는 그런 애다 하면서 제2의 탁하기 양이라 해야 되나?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관계가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네. 관계가 되면 오! 네네네네네네네네
말해봐. 아이고 저 친구가 우리의 방파제였는데. 그래 됐는데. 아 니마 내 옆에 붙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이 사람아. 와 이걸 못 본다고. 잠깐만 진짜 이걸 못 본다. 아유 이거 아유 미치겠네 진짜. 어 예 말해요 말해요. 말하라고. 아 쪼졌네 이거 어떡하냐.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얘를 좋아하고 있다는 티를 엄청 냈어요.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건 살려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티를 내기. 오, 저 저거 뭐?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일단 따라해서 일단 따라해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F 누르면 되거든요. 뭐 따라하기 키 안 떠요 이거? 어, 안 떠요 이거. 어, 왜 안 뜨지? 아 이모티콘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 아니야 이거 팀 이모티콘이라서 나 클릭하면 될 텐데. 아니 이거? 클릭하는 게 그거 말고. 그거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그거 주시죠. 아, 어떤 거요? 그 후라이팬 주시죠. 그거라도 어떻게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혹시 유튜버십니까? 아이 저희 그냥 PC방에서 둘이서 예. 할 거 없어가지고. 예예. 어 근데 잘 오셨네 여기까지. 아이 그럼요 기어서 왔죠. 지금 100가죽 다 쓸렸거든요. 아 저 깜짝 놀라고 쏴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쯤이야. 저기 예. 지금 제 옆에 예. 있는 친구한테 첫사랑 썰 듣고 있어가지고 같이 들을래요? 근데 혹시 그 김계정인가 그분 아닌가요? 저요? 아니 아니죠. 아닙니까? 목소리가 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 그쪽 목소리 그 굴림보님 아니세요? 굴림보요? 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예 굴림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김계정으로 합시다. 어 또 이런 분도 처음 보네. 아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총으로 위협 사격하거든요? 네. 아 이거 오. 그냥 안 죽을 거예요 저희. 저희 진정한 친구라면 저런 행동 삼가주시죠. 무섭거든요? 예 예. 어어어어어 아이고 이거 눈이 안 보이거든요. 예. 어 아이고 저 이거 아아아 아, 이거 수고하셨어요. 아니 뭐 이런 상황도 있네요. 예. 너도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나도 너랑 계속 잠깐 뒤에 이어 나가고 싶다. 그래서 아니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게임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곳을 요약. 새벽 감성의 한 고백이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초등학생의 연애는 이른 듯 하다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귀자는 그녀. 이후 중학생이 되고 청천벽력 같은 그녀의 손절 선언으로 상처뿐인 이별을 당한 매기씨.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감옥 끝에 찾아온 담비 같은 기회를 고구마 닭지치살을 동시에 먹는 듯한 답답함으로 날려먹게 되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은 타이밍인데 적당한 게 중요한 거죠.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